어느 날 꼼재미랭과 노인정 친구들은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중이었다. 최강의 전설의 포켓몬은 미츠라고? 몇 번을 말해? 짱이라구요! 미츠는 태어나자마자 폭주해서 그 힘이 두려워서 블루시티 동굴에 혼자 살면서 스스로를 봉인할 정도잖아! 그런 포켓몬은 또 없잖아! 제발 인정 좀 하자! 루기아 있잖아! 루기아는 너무 세서 소용돌이 섬에 살고 있다고! 아, 그 우리 동동배! 걘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독고 포켓몬 아니어서? 아니거든! 증거 있어? 없어!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루기아는 물타입 포켓몬 최강이야! 루기아는 에스퍼 빙타입이라구요! 물타입 포켓몬 중에는 당연히 우리 펄기아가 최강이라구요! 무슨 펄기아가 최강이에요! 펄기아는 공간이 생겨나게 만든 공간의 신이잖아! 기어리가 펄기아 키란트다 안에 세워서 빼고는 더 신급도 아니라고! 그래서 펄기아가 구체적으로 뭐 만들었는데요? 공간! 공간 만드는 거 봤어요? 게임에서 우주 재창조하는 거 못 봤어? 시도하다 말도 돼요 뭐. 해퍼리 사명자 아니었으면 만들었다고! 말이고 나 말이고 물타입 전설의 포켓몬은 가이오가가 갑인 것도 모릅니까? 뭐야 이 돌고래는? 어이구 아버지 돌고래는요 물론 돌고래 맞지만 가이오가는 무려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구요. 마셔? 말뚝 선생 그건 미추도 할 수 있어. 미츠가 무슨 세상을 멸망시켜요? 미츠는 중2병 걸려서 멀쩡한 영기소만 멸망시킴! 시끄러! 맘만 먹으면 관동지방 지배할 수 있어! 어떡해요? 다 최면술 걸고 복제 포켓몬 대량 생산하고 그러면 5분 안에 관동지방 지배 가능한! 아 이 말이야! 뭐? 그냥 레드가 바로 잡던데 무슨 관동지방을 지배하냐고? 그건 레드가 사기라서 그런 거야! 레드는 전술핵 수준이라고! 야이오가는 말이에요. 세상이 물에 잠기게 해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요. 어떡해요? 물론 비 내리게 해서요. 우리 말뚝 쌤은 영어는 잘 알지만 과학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구에서 물이 무한대로 만들어지자구요? 김몬에서 과학 따지는 게 진짜 바보 멍청이나 아닌 건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아이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파리오 베이소네요. 죄송합니다. 뭐라구요? 과학적으로 따지는 게 어때서요? 기아르가와 펄기아는 각각 시간과 공간의 셋! 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대체 디아르과 펄기아가 없었으면 포켓몬 세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들을 만든 아르세우스가 역시 최강의 포켓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모든 전설의 포켓몬은 모두 아르세우스까지도 아니고 디아르과 펄기아 선에서 모두 정리가 가능하다는! 난 무한다이맥스 무한다이노 메가미츠 X 메가미츠 Y 내가 그자 오지가 요가 오지그랜던 울트라 네크로즈마보다 종족까지 낫자! 오 게임에서 보면 아르세우스는 진짜 아르세우스의 분신이죠? 진짜 강림하면 얘네들 다 찢어버리죠? 전설의 포켓몬들한테 질까봐 쫄아서 강림 못하자. 극장판도 못 봤어? 극장판에서 아르세우스는 생명의 보험 만드느라 플레이트가 일부 없었지만 나머지 플레이트만으로도 디아르과 펄기아 키라트라까지 압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전설의 포켓몬이 한 번에 덤벼도 다 쓸어버리는 게 바로 창조신 아르세우스이며. 응 아르세우스 음성 받고 죽을 뻔함. 뚜껑 이겨나테 녹임을 맞고도 죽을 뻔함. 진짜 수준 낮구만. 저딴게 무슨 창조신이야? 미치였으면 바로 순간이동해서 인간들 담가버리죠. 호호호호 우리 호호였으면 바로 불꽃으로 태워버리죠. 호호는 힘들걸? 왜 힘들어? 겁나 약하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러는 건데? 호호까지 근본이라서 내가 인정은 한다만 진짜 호호 내니에서 처음 나왔을 때 겁나게 센 포켓몬인 줄 알고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 겁나 구렸어. 네가 못해서 그런 거이. 내 자만 봤을 때 개 털렸죠. 그럼 다시 붙어줘지고. 어접이랑은 상대 안 할 거죠. 아니 근데 할부지는 7cm 좋아하던 거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말한 다음 갑자기 엇박 겁나게 하더라고. 그럼 그럴만하네요. 뭐가 그럴만해? 나 호호 싫어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도 호호 겁나게 세죠. 호호는 전설에게도 살린 적 있음. 루기아는 전설에서의 대장이죠. 근데 미츠는 혼자 구석에 처박혀있고 때려 부수기만 할 줄 알죠. 하지만 미츠는 복제 포켓몬 만들죠. 그게 무슨 능력이야? 미츠는 머리도 겁나게 좋으니까 복제 포켓몬들까지 만들잖아. 그러니까 완전 사기죠. 게다가 인간들을 복종하는 전설의 포켓몬들과 달리 인간들을 복종시켜버리게 만들려는 성구안을 가진 미츠가 바로 최강의 전설의 포켓몬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관동지방 사람들이 뮤트 부른 적 있나요? 성도지방 사람들이 칠색조와 루기아한테 살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없긴 하죠. 왜 없을까요? 글쎄요. 바로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뭔 헛소리야.
군대 호연 지방 사람들한테는 관돈이랑 가요가라는 괴물들이 날뛴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호연 지방 사람들이 기도했어.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강림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쿠자예요. 뭐야, 이 디지몬 같은 애들이 무슨 전설의 포켓몬이야? 란돈이랑 가요게는 세상을 파멸시킬 힘이 있는 포켓몬인데 라쿠자는 이 포켓몬들을 바로 제압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원시회귀한 애들도 그냥 바로 작살내버렸죠. 참고로 원시회귀한 포켓몬들은 겁나게 셉니다. 뭐또 그렇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전설의 포켓몬 최강은 바로 라쿠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괴수들은 라쿠자가 정리해야죠. 지하루가 펄기아는 훨씬 강하니까 굳이 나설 필요가. 아, 태용님 만든 쇠사슬에 묶여서 살려주세요 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세상 목구예요. 극장판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건 없지잖아요. 이하는 포켓몬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쉽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포켓몬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들 라쿠자가 최강의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거잖아요! 아이고, 안 통하네. 그런데 라쿠자는 얼음 내배죠? 현실은 냉동빈 먹고 세상 먹고 하죠? 그럼 기지 자면 되죠? 도구까지 들어가면 끝도 없다고요? 선생님도 진짜 유치할 때가! 로마이가면 로마이법을 따르는 법이지요. 뭐? 그래도 최강은 버랭이 사슴이라고? 이것도 뭐야? 이것도 전설의 포켓몬이야? 제르네아스거든요. 버랭이 사슴은 생명의 포켓몬인데도 겁나게 세다는데? 제르네아스는 극장판에서 자신을 희생해 포켓몬들을 살려주고 게임에서는 지옥 컨트롤이라는 기술로 엄청나게 강해진다구요. 뭐? 재민이 너는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는데? 뭐야, 왜 저래? 저번에 친구 복수한다고? 응, 다음 아르세스 갖고 와서도 지신 분. 근데 무슨 포켓몬 살리는 게 강한 거야? 이발타르처럼 파괴하는 힘이 있으면 그 반대인 생명의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은 서로 견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거니까 생명의 힘도 강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호호도 겁나게 강한 거지. 호호는 성도 지방에서 신적인 존재이면서 전설의 개도 살렸잖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겁나게 센 포켓몬인데? 헛소리들 그만하시고. 강하다는 것은 곧 그 파괴력을 말하는 거지. 이치 봐라, 진짜 압도적인 사이코 파워. 그 끝을 모르는 미지의 힘. 등장만으로도 간지 폭발. 이게 바로 최강의 전설의 포켓몬의 정석이다 이 말이야. 뭐? 그렇게 따지면 파괴의 포켓몬이 빨강색 이탈이 짱이라고? 이발타르거든요. 이발타르는 극장판에서 포켓몬이나 사람들 막 돌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진짜 파괴의 포켓몬 그 자체이긴 해요. 아이고 여러분, 파괴력만 따지면 왜 그랑도가 가요가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랑도는 출하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햇빛을 불러 모든 것을 중발시키고 가요가는 폭풍을 불러 세상을 모래 짱뛰게 만든다고 몇 번이나 말합니까? 압도적인 자연 제외와도 같은 힘으로 세상을 정말 집어삼킨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크로마 레시나무도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오래전 하나 지방에서 이상과 진실을 둘러싼 두 집단이 싸웠을 때 열받은 제크로마 레시나무는 하나 지방을 아예 풀퇴했다고요. 게다가 큐레무는 제크로마 합쳐서 블랙 큐레무 레시나무 합쳐서 화이트 큐레무가 된다고요. 두 전설의 포켓몬이 합쳐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그러면 버즈렉스와 블리자포스가 합쳐한 백마탄 모습, 버즈렉스와 레이스포스 합쳐한 흑마탄 모습이 더 세거든요. 볼 때마다 진짜 웃기잖아. 말에 그냥 올랐던 게 합체래. 웃지 말라고. 예, 버즈렉스는 가라른 지방 일대를 다스렸던 포켓몬이거든요. 뭐 포켓몬이 우주 만들고 공간 만들고 시간 만들고 이제는 나라 다스리고 아주 그냥 포켓몬 세계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뭐? 합체하는 포켓몬이 또 있다고? 아, 솔가레오랑 루나라는 가끔 네크로지마 합체해서 황혼의 갈기의 네크로지마, 수빅의 날개의 네크로지마가 내가 울트라 네크로 제트로 울트라 네크로지마가 된다고 해요. 자기가 말하는데 왜 뺏어가자는데? 응, 끼끼거리면서 컨셉 잡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한테 말하라는 거 다 뺏기자. 뜨거워자는데? 내일은 아니지만 옆에서만 봐도 겁나게 열받게 하는구만. 여러분, 나 필요 없구요. 그때도 말했지만 기지를 높이는 본능을 가진 관돈, 바다를 눌리는 본능을 가진 카요가 이 파괴의 신들을 막는 유일한 영웅, 이들을 모두 제압하는 균형의 소신, 바로 라쿠자가 최강이라고 미 아빠는 말합니까? 지하구를 강한다는 것은 슈퍼 히어로처럼 악당들을 물리치고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게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쿠자가 최강이고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3세대 관련해서는 꿈도 알아보지 못지 않군요.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더 심하거든요.
뭐? 두 전설의 포켓몬의 밸런스를 잡는 것은 초록색 지렁이보다는 저 건담 로봇 같은 게 짱이라고? 지가르대거든요. 지가르대는 생명과 파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형의 수호자라고 불린다고 해요. 지가르대는 모든 셀이 모여 100%가 되면 퍼펙트 폼이 되는데 진짜 엄청 세요. 왜 이렇게 자기 말하는데 방해하냐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준다는데? 그럼 넘겨 보시던가요. 오! 그래서 이 디지몬 언제 나오는 거야? 디지몬 없는데. 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진정한 수호자는 무한다이노로부터 가라르 지방을 지킨 자시안과 자무센터가 아닐까요? 뭐야? 치사하게 무기 들고 싸운 애들은 좀 안기만 되나? 자시안 거수참 엄청 세거든요? 자시안 불의의 검 최근에 너프당했다던데? 그래도 예전엔... 근데 자무센터는 뭘 안 하네? 자무센터도 센... 심지어 자마센터 불굴의 방패도 너프됐죠? 역시 디아르가 펄디아가 위기에 빠질 때 나타나서 세계를 구한 우리 기라티나가 최고! 무슨 기라티나가 최강이에요? PT 기라티나 버전에서 태양이 붉은 쇠사슬로 디아르가 펄디아를 모두 잡아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뻔했는데 그걸 막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기라티나가 최강이지! 뭐? 최근에는 두 번이나 변신했는데도 주인공한테 겁나게 털리고 꼬문이 뺀다는데? 주인공 보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인간적으로 주인공 보정은 빼야지! 그렇게 따지면 아까 레드가 뮤츠 잡는 것도 빼야지! 그러니까 뮤츠가 최강! 아이고, 호연 지방에서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못할 때 레퀴즈아가 세상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레퀴즈아가 최강! 그러면 레퀴즈아도 몬스터볼로 잡히던데요? 그럼 몬스터볼이 최강인가요? 뭐? 태양권 쓰는 사자는 태양 삼킨 적 있고 뱀파이어 박쥐 같은 놈은 빛을 먹어치우니까 이래도 겁나게 세다고? 무슨 태양이랑 빛을 먹어! 게임 안에 멀쩡히 해뜨고 있더만! 이거 완전 구라 포켓몬 아니야! 여러분 그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최강의 포켓몬은 코라이돈이랑 그라이돈이에요! 어? 저딴 가슴에 바퀴 달린 것들이 어떻게 최강이야? 재민아, 아무리 노인네들이 펄맛이라고 하더라도 그 격지부리면 안 되지. 이건 노인네요! 코라이돈과 미라이돈은 원래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싸우지 못하는 포켓몬이었는데 주인공과 함께 지내면서 정을 쌓게 되고 마지막에는 주인공을 위해 용기를 내 각성하는 모습까지 보여 엄청나게 강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포켓몬의 힘뿐만 아니라 주인공과의 유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강해진 코라이돈과 미라이돈이 제일 강한 포켓몬이라고요! 오 노, 재민 군 정말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가장 강한 포켓몬은 인간과의 유대로 강해진 포켓몬일 것 같네요.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재민이! 내 손자라서 그런지 나 닮아서 말도 잘하네. 뭔가 감동이라는. 뭐? 전혀 공감이 안 간다고? 쟤는 아까부터 재민이 엄청 견제하는데? 저거 배틀에서 져서 그런 듯? 우린 모두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전설의 포켓몬은 다르지만 재민 군의 말을 들어보니 포켓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도전자는 재민 군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내 새끼! 재민이 귀엽다누. 뭐? 동의할 수 없다고? 동의 안 하면 어쩔건데? 뭐? 재민이와 1대1 대결을 진정한다고?